안녕하세요. 맹꽁TV입니다. 오늘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왔는데요. 바람이 정말 잘 부는 날씨예요. 저희는 지하 식당가로 들어왔어요. 예쁜 토끼랑 예쁜 갈대가 있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담솥 본 점이래요. 다른 곳에서는 아직 담솥 본 적이 없어요. 상호를 보호하니까 솥밥을 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프리미엄 쌀을 이용해서 압력밥솥에 밥을 짓는데요. 메뉴 소개해드리면 기본 가지솥밥, 매운 가지솥밥, 치즈가 들어간 매운 가지 치즈솥밥, 그리고 표고버섯이 들어간 소고기 숙주솥밥. 이건 어때요? 스테이크 솥밥. 지금 보니까 저걸 먹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복솥밥, 연어솥밥, 장어솥밥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부에서 찍은 담솥 모습이에요. 저 바구니 보이시죠? 정겹죠? 신경 쓴 듯 안 쓴 듯 화려하지 않고 잔잔한 내부입니다. 그리고 조명도 은은하니 좋고요. 매운 가지 솥밥입니다. 1단계. 솥에 있는 모든 걸 던다. 모든 걸 던다. 와, 양 되게 많은데. 양이 많고 가지가 큼직큼직해요. 와, 가지가 적다. 이게 물을 말아야 되니까 양념이 남지 않게 가루로 찍어야 되는 건가? 나한테 정색을 해? 됐고, 자 이제 오빠 것도 해볼까요? 자, 오픈. 와. 이것은 뭐죠? 숙주, 쇠고기 숙주? 밥밥? 와, 나도 좀 비비고 나서 덜걸 그랬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게? 너 거기다 놓고 어떻게 비비? 이제 이거 어떻게 비벼 먹지? 큰일 났네? 좋은 팁이네요, 먼저 비비고 저는 거. 오빠 비빌 동안에 나는 자, 이거 물을 먼저 이렇게 여기다가 뽑아야 돼. 이거 배추장국, 배추 된장국, 그 다음에 이거 젓갈 있고요. 단무지도 맛있을 것 같고, 샐러드까지. 샐러드도 그릇이 엄청 예쁘네요. 이거 비벼 먹어야 되는데 무너질 것 같아요. 얘는 좀 그니까 일반적인 불향 입힌 그런 맛, 인위적인 불향 맛. 이거는 인위적인 맛은 아닌데 여기 다진 고기가 있어요. 매운 가지 솥밥이었는데 제 입에는 하나도 맵지 않았어요. 신라면보다도 안 매운 느낌? 안에 고기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야, 고기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난 없는데? 난 하나도 없어요, 고기가. 뭐야 이거? 몰아주기? 그래도 가위가위보해서 고기 많이 나왔던 오빠가 계산했어요. 이제 물이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물이 조금 덜 뜨거웠는데요. 그래도 먹는 데는 문제 없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에 양념 묻어 있어서 저렇게 물 부어 먹는 누룽지 맛이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돈 내고 사 먹진 않아도 밥 먹고 이렇게 한 개씩 먹게 되면 이거 너무너무 맛있죠?
저희는 2시 반쯤 방문해서 대기 없이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꽁이 말로는 점심시간에 여기 줄 서는 집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줄이 길지 않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담소 솥밥이었고요. 맹꽁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